헝그리의 TV. 모바일 게임의 수명은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며 장수 열풍을 모으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들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먼저 출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매출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의 몬스터 길들이기. 몬스터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RPG 장르의 한 획을 그은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만 해도 벌써 3천만을 벌써 훌쩍 넘겼고, 그리고 1일 동시 접속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양대 마켓 매출 1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RPG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업데이트, 그리고 재빠른 업데이트, 그리고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마 인기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몬스터 길들이기는 모바일 RPG 장르 부분에서 최초 및 최고 기록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 양대 마켓 최고 매출 1위, 1일 사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3천만 돌파 등을 기록했습니다.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도 글로벌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열어주면서 역시나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거에서 오는 좀 친숙함이라든가,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 관계 이런 것에서 오는 막 승부욕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인기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RPG 홍수 속의 보드게임 장르로 당당히 게임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의 모두의 마블. 올해 두 돌을 넘긴 모두의 마블 역시 몬스터 길들이기 못지않은 다양한 진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2천만 명을 포함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통한 모바일 게임 매출 10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을 서서히 가져가게 되는 중장년층들이 이제서야 애니팡을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뒤늦게 또 애니팡을 즐기시면서 이제는 중장년층의 한 80% 이상이 또 즐기게 되는 그런 국민 게임으로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장수 게임 중 썬데이 토즈의 애니팡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애니팡은 국내 모바일 게임 성공 신화를 다시 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로 출시 3주년을 맞는 애니팡은 중장년층을 모바일 게임으로 끌어들이며 전국의 애니팡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장수 게임의 성공 비결로는 사용자를 사로잡는 재미,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장르에서 유저들과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장수 모바일 게임들이 탄생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